식사 준비에 정신없는 현정 씨. 꽁짱마. 이때 불쑥 튀어나오는 아들 민재. 오늘의 놀이는 도둑잡기인가요? 너 뭐 하는 거야? 무섭지. 그러니까 정말. 아, 너 이거 당장 보자.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저기 엄마 방에서. 아, 못 살아 정말. 일로 와 너. 일로. 개구장이 아들려서 엄마의 장롱소까지 싹 뒤집어 놓은 듯합니다. 못 살아 못 살아. 어? 어? 민재야. 너 이거 이게 다 뭐야? 너 엄마가 엄마 물건 손대지 말라고 했지? 어? 새끼, 어이구. 여보. 민재가 자기 보고 싶다고 계속 울어가지고. 남편이 알면 안 되는 일이라도 있는지 복면을 감추며 괜한 말로 둘러대는 현정 씨. 아, 어째 수상한데요. 이른 새벽 남편이 잠든 걸 확인한 현정 씨가 몰래 방을 빠져 나오는데요. 어디를 가나 했더니 거울 앞에 선 그녀. 이 이른 새벽에 화장이라도 하려는 것인지. 그런데 도둑놀이를 하던 아들에게 화를 내던 현정 씨가 이 시각에 왜 복면을 착용하는 것일까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평범한 주부에게 생긴 충격적인 사건이 지금 공개됩니다. 급한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간 현정 씨. 엄마. 우선 진정하시고요. 선생님 곧 나오실 거예요. 우리 엄마 큰일 난 거 아니죠? 우리 엄마 괜찮은 거죠? 선생님. 아, 장기의 출혈실에서 응급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을 해왔던 엄마. 상태가 악화된 것일까요? 행여나 잘못되기라도 할까 가슴이 미어지는데. 홀로 6년이 넘게 엄마의 병수발을 들어온 현정 씨. 이렇게 응급 상황이 생길 때마다 철렁 내려앉는 가슴을 쓸어내리지만 어려서부터 효녀했던 현정 씨는 결코 아픈 엄마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만큼이나 알뜰한 남편 정환 씨. 바느질 솜씨도 수준급입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저기 민재네 반 엄마들이랑 모임 좀 하고 오느라고. 아니 근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뭐하기? 양말 꼬매지. 그건 뭐야? 아 이거? 저기 포인트 카드 안내문 포인트. 장모님 좀 어떠셔? 많이 좋아지셨어.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돼. 응급수술을 받은 친정엄마 얘기를 전하지 않는 현정 씨. 게다가 뭔가 남편에게 숨기는 것이 있는 듯합니다. 그것은 바로 병원비 때문에 늘어난 엄청난 가득비. 남편에게 차마 말하지 못해 혼자 감당하려 했던 걸까요? 가정주부였던 그녀가 큰돈을 쓰게 된 건 바로 친정엄마의 병원비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그녀는 남편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병원비를 충당했는데요. 하지만 가정주부였던 씨가 막대한 대출금을 갚는다는 게 쉽지 않았고 현금 서비스로 겨우 대출 이자만 돌려막게 했던 거죠. 그러나 이마저도 갚을 길이 없게 되었고 그녀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고 사는 게 이런 것이겠지요. 언니! 땅바닥에 돈 떨어졌어요. 앞 좀 보고 걷지. 어디 산책 나왔나 봐. 네. 언니 마침 잘 만났다. 응? 안 그래도 언니한테 간장게장 비법 좀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집 가서 차 한잔해요. 아니야. 나는 저기 집에 가서 밥도 해야 되고. 가요.
내가 영국에서 구해온 근사한 차한잔 대접할게. 어? 빨리 가요, 가요.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수연 씨. 막무가내로 현영 씨를 끌고 가는데요. 생전 구경도 못 해본 대궐 같은 집을 보고는 놀라는 현정 씨. 티커벨 놀고 있어. 언니 우리 집 처음이죠? 진작에 한번 초대할까 그랬네. 어, 이 집 너무 좋다. 그래요? 언니 앉아요. 문화센터에서도 페리스 힐튼으로 불리는 이유가 확실히 있었나 봅니다. 언니 이것 좀 먹어봐요. 이게 뭐야? 이거 얼마 전에 팅커벨 먹이라고 샀던 건데 아, 애가 영 입맛에 안 맞는지 안 먹어서 언니 아들 갖다 주라고요. 이거 유기농이다. 어? 아, 아빠 차 마시자. 같이 구경해도 돼요? 구경해, 구경해. 가뜩이나 우울한 현정 씨의 속을 뒤집는 수연 씨. 기분이 참 그렇습니다. 키우는 개조차도 호화로운 삶을 사는 수연 씨의 집. 정말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었다니. 고급 가구부터 미술품까지 절로 눈길이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팍팍한 하루하루를 사는 현정 씨에겐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열린 방 안을 보고는 멈춰서는 현정 씨. 아, 뭘 발견한 거죠? 언니, 뭘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봐요? 어, 아니, 아, 저기, 나는 집에 금고 있는 건 처음 봐서. 아하, 그거? 그거 홍콩 갑부들만 쓴다는 완전 비싼 금고거든요? 안에 뭐 들었는지 보여줄까? 어, 아니야. 내가 남의 집 금고를 왜. 농담이에요, 농담. 앉아요, 언니. 어. 남의 속도 모르고 금고 자랑만 해야 되는 수연 씨 참 얄밉기도 한데요. 괜히 눈만 버린 현정 씨. 이런 게 상대적 박탈감인가 봅니다. 아무튼 맛이 틀려, 맛이. 한번 마셔봐요. 이런 집은 도둑 조심해야겠다. 우리 경비 업체들이 얼마나 철통 보안을 해주는데 걱정은 무슨. 보안 센서랑 열 감지기가 쫙 깔려 있어. 걱정하지 마요. 그래. 여보세요? 네? 알았어요. 제가 지금 갈게요. 전화 한 통을 받고 사색이 된 현정 씨.